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4절 말씀. 신약성경 9페이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사랑하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사랑하시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최고입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네, 성령님과 시대 형성과 함께라면 세계 최고입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들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기쁘게 받고 계십니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믿고 사랑하고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동역하는 주께서 인정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을 뒤바꾸는 그리스도인의 강력한 무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더한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둘, 셋, 넷도 힘든데 만도 아니고 2만도 아니고 3도 아니고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통계를 보니까 그것보다 더 뭐냐면 어떤 때는 5만 가지가 아니라 7만 가지 생각을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생각 중에서 염려로 자리 잡는 생각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잊지도 않은 일들을 소설로 머릿속에 써내려간다라고 합니다. 아마 그럴 거야, 저럴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야, 너무 힘들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상의 삶은 똑같은데 그 생각이 머리에 가득 차 있으니까 세상이 좋아 보일 리가 없습니다. 출근길은 똑같은데 나에 있는 심정은 너무나도 꽉 묶여있기 때문에 생각이 어두우니까 혈색도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화장도 잘 안 먹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뭐야, 기뻐하지 않으니까 화장품 많이 쓰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기쁘면 화장이 좀 덜 들어가니까 그것도 아끼는 방법 중에 하나겠죠. 이 네 가지 약속이라는 책의 저자 이 돈 미겔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저장한 믿음 중에 95%는 거짓말에 불과하며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불안이 심해져가지고 우울증과 이 마음의 병을 얻어가지고 그 행복 인생을 행복하지 못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냐면 이 우울증에 대해서 그 진료 현황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보니까 2017년에서 2021년도에 있는 통계가 나오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우울증은 2021년도에 환자 수가요, 와, 무려 93만 3,481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대비해서 35.1%나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연령대를 보니까 우울증 환자의 와, 19%가 있는데요. 그게 20대래, 20대. 그래서 17만 7,166명. 아니, 연세 드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 20대가 그렇게 우울증을 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20대는 팔팔해가지고 안 우울할 줄 알았어요. 근데 20대가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별을 보니까 여자가 63만, 전체적 성별을 보니까 여자가 63만 334명이고요. 그다음에 남성이 30만 3,147명이나 된다 그래요. 여성분들이 막 이야기도 많이 하고 웃기도 하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보다 우울증이 좀 덜할 줄 알았는데
이게 보니까 우울증이 남성의 배가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성분들 수고도 많습니다. 우울하시느냐고. 예, 그것을 우서 우울증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잠언서에 보니까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예, 무릇 뭐냐면은 모든 것을 예,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에서 병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덴마크의 철학자 키엘 케고르가 있습니다. 그 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예,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뜻이 절망은 곧 상실이고 신과의 관계를 상실하는 것으로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자, 절망을 똑바로 쳐다보며 고뇌하는 자, 그리고 절망이라는 독에 물들어 있다면 먼저 절망의 상태를 깨달아라. 그러므로서 자신을 만나고 신을 만나 절망을 해독하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있는 절망을 해독하기 위해서 누굴 만나야 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신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것이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절망을 해독할 수 있는 것, 절망을 해독하는 것,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 절망을 해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기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즐거워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 기뻐해야 돼요. 기뻐하는 건 어떻게 돼요? 우리 성령께서, 우리 주 성령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어떤 그러한 즐거움 또 그냥 단순한 기쁨 이런 것이 아니라 영혼 깊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러한 깊이 가운데 있는 그러한 기쁨이 최상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기뻐하셨는데 무엇으로 기뻐하셨냐면 성령으로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며 하면서 막 예수님이 말씀을 줄줄줄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성령으로 예, 기뻐하셨어.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크신 축복 가운데 들어가 예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요 염려가 있는데 그 염려가 먹을 것, 마실 것, 그다음에 입을 것 이런 염려라는 거예요. 이런 염려가 있는데 그러한 모든 것들이 마음의 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왜 염려하는가?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염려하더라고요. 이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건 뭐예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우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만 필요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는요, 예.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막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만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다라는 것,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아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믿음이 발동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알고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알고 다른 건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환난도 알고 있고 궁핍도 알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그리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내가 보았노라. 우리 때때로 막 기도하다가 막 울잖아요. 그렇죠? 우리 여기 참 뭐 생전 한 번도 안 울 것 같은 분들이 다 앉아계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가지고 기도할 때는 막 눈물 자고 콧물 자고 막 그러잖아요. 예, 왜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게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내가 네 기도를 내가 들었고 내가 흘리는 눈물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피시고 나를 아셨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아시오며 나의 행로와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심으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시오니 보소서 주여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뭐라고 그러겠어요?
일어서고 앉고 일어서는 것, 나의 행로, 생각, 눕는 것, 나의 모든 길, 나의 혀의 말,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 보니까 참새의 두 마리가 한 아스다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셨다라고 그럽니다. 지금 우리 머리털 세시는 분 계세요? 제 머리털 센 뭐 어제 어떤 분은 못 세는 이유가요? 제가 어제 틀리고 오늘 틀려서 그래요.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어요. 머리가 빠지니까. 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요, 빠진 머리까지 다 세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따라 갑자기 뭐 유머가 자꾸 나와요. 예, 뭐 하나님이 즐거우신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예, 좋은 현상입니다. 오직 아버지께서 너희 머리털까지 다 세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이요, 귀중하게 보신대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를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도 귀중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잖아요. 우리 굉장히 귀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정말 뭐 조금만 잘못하면 해초리 가져오고, 아니면 막 화살 가져오고, 막 창 갈고 막 칼 갈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애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애처롭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때로는 뭐냐면 침묵하시고 때로는 모른 척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중하니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어떻게 해요? 피곤할 때,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 기도를 안 들으셔? 내 기도는 안 들으시는가 봐? 이렇게 말한 적 있으시죠? 솔직히. 예. 예, 다들 뭐 저만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가끔가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근데 모든 것들을 다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해서 이사야 4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어짜요?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29절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아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피곤하면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무능하면 하나님 찾으셔야 돼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비하며 장령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을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숨겨진 것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미 예배하고 계시고 이런 모든 것 가운데 너를 건져내실 거야. 근데 어떻게 건져내시냐면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게 하실 거야. 세임을 주실 거고 독수리가 날개쳐가지고 올라간 같이 할 거고 이제는 뛰어가도 피곤치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는 데서 그게 온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씀에 주목해보니까 두 개의 단어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먼저라는 말과 그리하면이라는 말이에요. 먼저 그리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먼저 하라는 거예요. 먼저 하면 그렇게 하면 너희에는 모든 것들을 다 더해줄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일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비중을 두고 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큰 비중을 두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몇 분초, 시시분초를 살아가라. 지금 현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여기서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예, 그리하면, 먼저 그리하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떠가지고 하나님 나라 의를 갖다가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 가운데 먼저 막 들어가가지고 먼저 딱 하자마자 어제 하던 일 갖다가 우리가 돌쳐보고 뭐하고 막 계속 그 일. 그러잖아요. 우린 일 안 하면 다 죽을 것 같잖아요. 그래도 죽을 거면서, 예, 그렇잖아요. 예, 일 안 하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일 안 하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것과 하나님의 있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게 돼요. 우리가. 근데 내가 나의 일을 하게 되면 나의 힘으로 일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데 나의 힘으로 하니까 이게 안 돼요. 잘. 힘만 들고 힘도 어려워요. 그런데 먼저 그리하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일하게 되니까 성령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먹이를 딱딱딱 갖다 주셔요. 그런 거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맞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면 뭔가 우리에게 일이 잘 풀려. 금방 막 해답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어떤 원리냐면 먼저 그리하면이에요. 먼저 그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나온 거예요. 삶에서 왜 힘들고 어려운가? 답이 나왔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우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있는 모든 것 가운데서 그 모든 일들이 먼저 순위에 올라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 분량이 더 하나님의 일이 커진 게 아니고 나의 것을 먼저 두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있는 지금 이제 마태복음 6장 37절에 33절의 말씀만 가지고 한다면 그렇단 말씀이에요. 맞죠? 답이 거기 딱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하는 삶이 되려면 먼저 그리하라 이거예요. 먼저 그리하라.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리하면 먼저 그리하면 한 번 더 합니다. 먼저 그리하면 이게 그냥 머리에 탁 박히셔야 돼요. 먼저 그리하면 그러면 풍성해진다 이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렇다고 지금 이제 말씀해주고 계세요. 성경에서 분명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어떤 뭐 힘 있는 능력 있는 사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말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했잖아요.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구의 나라예요? 회개하여서 구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쫓겨날 때 임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여기 굉장히 키포인트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내 있는 안에 있는 거, 또 내 집안에 있는 거, 내 자녀들에게 있는 거, 내 집안 식구들에게 있는 거, 귀신을 몰아내는 거예요. 자꾸 삶의 환경에서 몰아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힘입어. 그래서 성령의 세례에 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구원받잖아요. 성령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서 뭐가 돼요?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내가 더 큰 것을 이루기 원해. 나는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러잖아요. 지경이 넓어지는 게 전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게 아니라 너의 나라, 너의 가운데 있다잖아요. 뭐 이거 이따 나올 건데 벌써 나왔네. 예. 근데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면 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나의 분량이 커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일해야 되잖아요. 성령이 담겨있는 게 성령이 충만하면 조금밖에 안 돼요. 성령에 있는 역사, 하나님의 파워가 그러면 조금밖에 일을 못해요. 그 외에는 다 인간적인 일이에요. 성령이 다 소멸되거나 다 인간적인 일이잖아요.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8시간 성령 충만함을 있는 것을 분량을 받았어요. 그럼 오늘 하루 8시간을요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을 쫓아낸다는 건 뭐예요? 환경을 바꾸면 모든 절망을 떠나가게 하면 실패를 물리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으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잖아요. 마귀가 그렇잖아요. 마귀가 다 우리 안에 와서 인격을 바꾸고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바꾸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뭐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신앙을 소유한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어린아이들이 뭔 특징을 갖고 있나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린아이들은 정직하다. 솔직한 부분이 많다. 이렇게 해야 돼요. 정직하고 솔직하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겸손하다. 어른들을 말하면 알겠어요 하고 좀 수그리잖아요 잘. 그렇죠? 근데 뭐예요? 조금 예, 교차 만차 하시는 분들은 뭘 얘기하면 그거 아니에요. 계속 그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가 뒤통수 터졌죠 맨날. 예,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예, 여기서 뭐냐면 제일 교만하고 제일 된통 터진 사람이 원래 앞에 나와서 얘기해야 다들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게. 예. 뭐 앞에 나오면 뭐 굉장히 멋있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보면은 인생의 아버지 그냥 저 막대기도 내가 쓴데 널 안 쓸 거 같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 하나님께 영광이죠. 예, 그런 겁니다. 자 여기 정직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어린아이들 잘 믿어요.
잘 믿습니다. 어 진짜요? 잘 믿어요. 철떡같이 믿어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약속하면 지켜야 돼요. 아멘. 그게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그래야 뭐가 되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개인의 심령 안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 안에 예, 그러면은 무엇이 나타나야 되는가? 예, 나타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래요. 우리 안에 있대요. 그 우리 안에 뭐가 나타나야 하나님 나라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에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하나님의 나라 먹고 마시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오늘 본문에 대입해 보면은 딱 맞아떨어져요. 그게 아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예요. 영적인 사람. 그래야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 안에서 열심만 갖고 있는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뜻 안에서 이제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영적인 것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을 갖추고 있는 자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니까 뭐야? 먹고 마시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의 의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예,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그의 의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해요. 디카이오시네. 그 뜻은 의로움, 의를 말합니다. 의로움, 의를 말하는데요. 그것은 넓은 의미에서 뭐냐면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의무.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 하나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갖다 세워가지고 성령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뭐냐면 그 의를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 의, 의. 그게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의무가 있다 이거예요. 의무.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되라 이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나 마찬가지죠. 깊까지 큰 뜻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는 그런 상태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3절에 보니까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예요. 의의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 가운데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 의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삶의 성실, 미덕, 정직, 생각과 느낌, 그 다음에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올바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예,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것이 그냥 의, 의니까 의로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두 번째로 뭐냐면 삶의 성실, 미덕, 그 다음에 정직, 생각과 느낌과 행동이 올바른 것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예, 그 의를 구하는 사람들이 이행함으로써 그 의를 이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예,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구하는 자는 어떤 자이냐 성실한 자네, 성실한. 게으른 자가 아니고 성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예요? 이 성실함은 책임감 있는 내가 맡은 것에 구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직도 뭐냐면 그 의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말을 했는데 책임감이 없어. 뭐를 맡겨놓으면 책임감이 없어. 그리고 그냥 흐지부지 해버려. 그게 바로 뭐냐면 아직 그 의를 실행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실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예, 성실하지 못해 게을러요. 아직도 뭐냐면 하나님의 의 가운데 사람의 인정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건 더더욱 힘들어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변화시킬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변화시키고 있는데 예,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 나오래요. 나오래요. 그런데도 나오지 않잖아요. 자기 것도 뭐냐면 자기 의지인 거예요. 자기 의지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은 뭐냐면 미덕이 있대요. 미덕. 미덕. 이 그 뭐냐 덕으로 사람을 대한다는 거예요. 미덕. 예, 미덕이 있대요. 이게 바로 미덕을 덕이라는 것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고마운 마음을 얻게 하는 거예요. 고마움. 이 사람한테 뭐냐면 나로 하여금 고맙게 하는 거예요. 고마워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섬겨주는 거예요. 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니까 그 사람 정말 고마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러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예, 마음을 가볍게 하고
입은 어떻게 돼요? 아주 그냥 짜자자자자 무겁게 하고, 예, 낱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귀는 두텁게 하고, 안 좋은 소리 듣지 말고, 예, 그 다음에 눈은 밝게 하고 이러래요. 예, 눈은 밝게 하라고. 지금 제가 예, 잠도 못 자고, 예, 잠도 못 자고 막 그 또 설교 준비하고 영상 준비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찬양을 하는데 막 여기 계신 분들이 뭐 그냥 얼굴이 세 개 네 개로 보이세요. 막 어떻게 그렇게 컸는지 도대체가. 예, 굉장히 얼굴이 막 저기 했는데 막 세 개 네 개로 보이니까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눈을 밝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 의의 가운데 들어가서 눈이 밝게 된 거예요. 제가 오늘 제 눈은 어떻게 해서 별로 안 의가 아닌가 봐요. 아유 그냥 엄청나게 흔들렸어요. 막 예, 물론 이제 그냥 예,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눈도 밝게 되고 예, 예. 하여튼간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한 게 의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 보니까 그 의를 구하는 자는 바로 뭐냐면 또 예,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거 보니까 예, 오늘 본문하고 대입해 보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 모든 것들 알고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럼 더하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덕이 있고 성실하고 옳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이 말씀 가서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달려가고자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바로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배부른다. 이게 바로 배가 부른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도 풍성해진다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풍성해진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대입해 보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으면 삶에 있어서 있는 풍족함이 채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게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또 예, 그런데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의를 위하여서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그것이 나타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이 바로 그 의를 행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의를 행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박해를 받는데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보니까 무릇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예요? 경건이 의의 삶이라는 거예요. 경건이 의의 삶. 경건하게 사는데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정직하고 덕이 있고 그 다음에 옳고 이러한 것들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건하게 사는 삶이 바로 의의 삶이고 예, 이러한 의의 삶은 바로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의에 있는 모습을 띄기는 띄었으나 그러다 뭐냐면 책만 받는 의가 있어요. 이게 바로 마태복음 6장 1절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늘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형태가 비슷한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자신에 있는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의롭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고 자기를 높이는 것 가운데 의의를 행하는 모습을 갖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가질 수 있다 이거예요. 그 마음을 버리라 이거예요.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상을 받지 못하니. 하늘의 상 받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늘의 상이 있어야 이 땅에도 상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땅의 상이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에서 절제가 내려와서 이 땅에서 복이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 여기서 영적 일을 하게 되면요. 성령의 불이 확 타요. 성령의 불이 확 탑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확 타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요. 예, 여기 보면 나무들도 있어요. 꽃들도 있어요. 하나님 받아서 성령의 불이 확 타고 활활 타가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현재 왔는데 하늘로 타가지고 올라간 것은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근데 현재 그것이 지금 현재 당장에 내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결제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대대로 그 있는 복의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 있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의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예배 생활, 그런 신앙 생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나중에 가서 빈 깍쟁이만 남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공허함만 남게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게 돼요. 그렇게 돼. 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 받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지 않으세요. 자기 영광 받으면 결국 굴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의 가운데 들어갔지만 또다시 자기 영광 들어갔을 때는 그에 있는 그 영광이 벗어질 때까지 굴리세요. 그러는데 그게 벗겨지고 난 다음에 다시 새로 시작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결국에는 바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삶에서 환경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모습이 있으나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사람의 의가 되어가지고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식된 것이고 가증한 그런 의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가 되게 하고 강력한 무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돼요. 그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돼요.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능력이 있으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 성령이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능력이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 또 오해해 가지고 성령이 능력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지금 오해하지 않고 낮에 했으면은 국어를 뭐냐면 저녁에 배운 거고. 예. 그다음에 또 저녁에 오해했으면 국어를 낮에 배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성령은 능력이 아니고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고 성령이 있는 곳에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뭐냐면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있는 모든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무기가 돼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무기, 그리스도인들의 있는 삶에 있어서의 모든 것을 뒤받고 있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뭐냐면 우리가 약한 게 뭐예요? 그의 의가 약해요. 그의 의가 굉장히 약해. 물론 난 하나님의 나라도 약한데요. 아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가야죠. 내가 뭔 말을 하겠어.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그래도 가려고 노력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의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정직함, 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 가운데 올바른 삶 가운데 행실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 말씀 기초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인의 무게예요.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행하는 것을 먼저 해라 이거예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하려고 하는 그 입 가운데 들어가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이런 것 다 없어버리고 모든 것 가운데 예, 부정부패 가운데 또 안 좋은 것 가운데 모든 것 다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성공하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돼요. 그게. 예, 그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를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누가 해준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대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데 더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 대통령이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해주겠대 할 말이 없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따라해 봐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 아멘.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라고 뭐냐면 약속하셨어요. 말씀했습니다. 우리들이 염려한 들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힘입어 의를 행하는 자가 되어서 성령으로 기뻐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행하는 삶의 성실, 미덕, 정직, 생각과 느낌과 행동, 올바름 이런 것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무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는 다 초기같이 부서질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여서 풍성한 가운데 삶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 참으로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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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 주여. 주여!